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 첫 출연자로 제가 유튜버세요. 그 수리공님이라고 지금 그 주식 실패담, 반지하 쪽방 이런 컨텐츠로 아주 대박이 나셔갖고 아이, 대박을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는데 네.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쫄라갖고 뵙자고 오늘 저희 집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약간 이런 것들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네.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식 뭐 좀 시작하게 된 계기 네. 그런 것들 좀 들려주세요. 네네. 제 소개를 유튜버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수리공이라는 채널명으로 활동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지났고 처음에는 그럴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주식 컨텐츠를 하고는 싶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이제 좀 안 좋아져가지고 반지하로 이사를 가는 상황부터 이제 이야기는 시작이 됐는데 네. 그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제 주식을 딱 시작한 시점이 됐거든요. 네. 계기가 뭐죠? 계기가, 제가 오랫동안 뭐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늘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게 사람이 평생을 내가 버는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만큼을 벌어서 매달 이만큼씩을 모은다? 그래서 10년, 20년이 됐는데 종국적으로 결론은 뭐였냐면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는 거예요. 절대 못 사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의 수익만으로는 그런 생각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다 보니까 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주변을 둘러봤을 때 주식을 예전부터 하시는 분들은 계셨거든요. 네. 아 그래서 다들 주식 하나 보다. 관심은 있었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 이제 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이제 마음을 본격적으로 먹으려는 찰나에 이제 주변에서 막 너도 나도 갑자기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계좌 보여주면서 나 갑자기 차를 바꾸고 있고 그래서 이게 코인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코인 이슈도 아니고 주식을 했는데 갑자기 뭐 몇천 몇억씩을 번다라는 게 아 이거 더 지체됐다가 나 뒤처지겠구나 그렇죠. 지금 늦었으니까 이제 더 빨리 그러면 하자 코모 증후군이 왔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불안 그러니까 어차피 생각이 있었으니까 결심을 했죠. 근데 그때가 딱 이제 이직하는 단계였어요. 네네네. 원래 다니던 직장이 이제 정리되는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두 달 이게 맞물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직 기간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순수하게 이제 주식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웬걸. 또 제 성향이 하나를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 빠지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비슷하네. 두 가지 생각이었어. 아, 이 지금의 내 상태로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도 민폐고 그 일에 온전히 집중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뭐 퇴직금이랑 내가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일단은 내가 몸소 배워보자.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세팅이 주식에만 집중되는 상황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그 후차적인 결과들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계기는 딱 그런 계기입니다. 붐과 맞물려서 마침 또 이직 타이밍 네, 이직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주식에 또 내가 너무 관심이 깊하게 갖고 파고들어가 주변에 있는 친구놈들 직장 동료들 차 바꾸고 오피스텔로 이사 가고 그러니까 네. 야, 완벽했네. 그게 좀 타격이 있었어요. 그 돈이 없다고 저한테 돈 얘기를 했던 친구가 몇 달 새 몇 년도 아니야 6개월 7개월 만에 갑자기 월세 100만 원 이상짜리로 뭐 이사를 가고 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아 뭐 돈 좀 벌었어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잖아. 오, 체감적으로 그쵸. 제가 느끼기엔 차가 바뀌고 사는 곳이 바뀌니까 순간적으로는 삶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오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야? 뭐야 이게? 이게 도박도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 보통 100원을 넣었으면 100원 정도 먹는 게 도박이라고 본다면 그쵸. 이건 이 개념이 아닌데 그래서 더 뭔가 물어보면서 관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투자 경국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고 그러면 뭐 총액으로 제가 얼핏 한 4천만 원 이상 손실을 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제 채널에 다 공개도 됐고 네. 이미 저는 그 SBS 뉴스에도 주식 투자 실패자로 인터뷰를 작년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리 그 찾아보면 제 이름 실명 그대로 나와가지고 다 깠기 때문에 정확하게 4,500만 원, 4,400에서 500이었는데. 이제 다 밝히지 못한 짜투리 금액까지 해서 그렇죠, 그렇죠. 한 4,700, 800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거를 얼마 기간 동안에 날린 거예요?
4,500까지가 딱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4,500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1,200은 사실은 그 후에 오링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다 손실이 된 후에 그래도 뭐 여기저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으로 계속 실전은 감각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손실 본 부분이고 1년에 4,500 딱 이 스코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네.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것들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너무나 근데 그 돈을 다 잃고 나서 주식에 실패하고 네. 나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제일 크게 느끼는 거는 이걸 실패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시작했던 시드의 개념이 있고 그게 지금은 다 소진이 된 오링이 됐으니까 실패라고 본다면 실패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 내가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가 제일 크고 그것도 간단하게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신용미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당연히 못하고 손실을 볼 수 있죠. 근데 영원히 되진 않았나요? 이게 그렇죠, 저는 맞아요. 늘 궁금증이 맞아요. 주식을 몇 억씩 하는데 이게 왜 빵원이 될까?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이거를 하나에 다 넣는데 그게 상장 폐지가 그치, 되는 그치, 경우 그치. 말고는 사실은 수익이 99.9가 나더라도 100원은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왜 빵이 될까를 늘 했는데 아 이래서 빵이 아니라 빚까지도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죠. 내 그렇죠. 가진 거 이상의 레버리지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고 아 주식으로 빵원이 되는 경우의 수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신용미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100%라고는 또 말 못할 것 같은 게 이거를 통해서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이거는 내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한 네. 98%는 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 나머지 진짜 찐 몇 분들의 영역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망한 구체적인 상황은 신용 미수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거는 아 환경 세팅. 그러니까 신용 미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뛰어든 거. 그렇죠. 만약에 제가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 뭉태기 돈을 잇는 걸 다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 육과장님 만나서 들었던 이런 방식으로 모아가면서 천천히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정석의 주식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 1년 사이에 그렇죠. 없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손실은 볼 수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게 컸었어요. 아.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주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결과가 났는지 두 개를 딱 제일 크게 네. 느꼈죠. 여러분들도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보통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재반 사정들이 있지만 결론은 다 이 두 가지로 귀결돼요. 무조건. 네, 어떤 맞습니다. 분을 만나도 다 네,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식을 시작한 지 한 10년 미만이다. 그리고 막 주식을 막 몇백 종목을 매매해보고 어떤 뭐 다양한 ETF 상품이나 펀드, 채권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절대로 신용미수 쓰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슈퍼개미 분들이 자기 자산이 정말 풀세팅 돼 있는 상태에서 크러쉬가 나왔을 때 그때 신용미수를 질러서 원금을 회복해서 딱 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잔잔바리로 수익을 내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셨죠? 그리고 오늘 네.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제가 계좌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네, 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네. 보여드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계좌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네. 해외 계좌, 국내 맞아요. 계좌, 뭐 비트코인 계좌 다 보여드렸어요. 보고 나서 소감 어떠세요? 저도 이제 유튜버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저도 제 채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컨텐츠가 주사부일체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꼭 성공을 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야기가 좀 필요했었어요. 일단 제가 이제 결과가 낸 후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니까 내가 망한 거에 대한 이유는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사부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매매하고 트레이딩하고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오늘 육과장님을 딱 만나고 내린 저의 딱 결론은 이상향적이었어요. 그 많은 저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그래 어렴풋하게 내가 판타지로 뭔가를 바랬다라고 하면 육과장님처럼 하는 주식을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육과장님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만나 뵙고 그 계좌도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단순히 돈의 크기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시는 육과장님의 삶의 전반적인 걸 포함해서 너무 탄탄하다.
주식 자체도 탄탄한데 주식이 포함된 이 삶의 나머지 부분도 너무 탄탄하게 너무 멋있게 살고 계셔서 그 유과장님 채널에 이 전원 생활도 다 오픈되어 있나요?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안 돼 있죠. 상관없어요. 얘기하셔도 상관없는데 오픈은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살고 직접 와서 만나 뵙고 여러 다른 삶의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어봤을 때 주식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있는 거다. 그렇죠. 이 차이가 저도 1년의 그 상황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향하고 싶은 방향성이에요. 주식만 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주식만 봐서 이 지금의 상황이 됐는데 비로소 주식도 포함된 삶이란 이런 삶이구나를 이상형에 가까운 삶의 어떤 주식을 포함한 이상형의 삶을 좀 배운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나 그게 저한테 신선한 충격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좀 조심성이 많이 있게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수리공님도 그런 안정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네. 근데 시작은 처음에 몰빵부터 해서 신용미수 겁 없이 쓰는 그렇죠. 걸로 했으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막 말도 안 되게 났다고 치더라도 일시적인 걸 거고 그러면 더 크게 망가졌어요. 그렇죠. 삶은 더 주식만으로 채워졌을 거. 매몰되어 버리고 그럼요. 다른 걸 전혀 못할 그렇죠. 것 같아요. 아까 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역피라미드를 쌓다가 결국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를 알려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너무 쉽게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게 근데 하지만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설명을 드렸을 때 네. 앞으로 이런 주식 매매들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을 꼭 한번 장기간으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고 내가 깨닫게 된 거를 적용을 한두 번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긴 시간을 두고 그렇죠. 꾸준하게 이걸 한다라는 거 왜냐면 제 상황이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지금 이제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점점 생길 테고 돈이 이제 여유가 생기면 사람의 심리가 또 오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또 그렇죠. 이제는 내가 알아 하면서 이 듣고 배웠던 거를 무시하고 또 자기 확신에 내 기준으로 뭔가 또 무리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대신 이제 저도 그 노력의 비중을 좀 실현 가능하게 나눠서 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것도 알고 이게 이것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비중을 잘 나눠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되 그렇죠. 요거는 딱 배운 대로만 한번 적용해 네. 이렇게 다 방면으로 그렇죠. 뿌려놓으면서 네, 습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리공님이 그 하나를 좀 끌고 가면서 네. 자기 걸로 체화시키고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진짜 좀 그런 작은 경험들을 자꾸 쌓아놨을 때 그리고 나서 비중을 조금 조금씩 늘려서 자산을 좀 단단하게 적금하듯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수리공님 향후 어떤 뭐 계획, 목표, 포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가장 아까 깨닫게 된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두 가지의 깨우침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포함한 제 삶이 어떻게 제가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동 수익에 대한 거를 꾸준히 더 열심히 그쵸, 벌 그쵸. 생각을 그쵸.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누군가는 이게 하기 싫어서 주식으로 답을 찾아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일에 이제 몇 년 동안 치여 있으니까 주식만으로 뭔가 답을 찾아볼까 했는데 절대 유지가 됐어요. 환경 세팅이 주식만으로 답을 찾는 환경 세팅은 이미 그게 고수도 아닌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더 내 일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아까 오늘 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미 있는 금액 정도를 모아라 먼저 이 개념으로 그 돈을 좀 착실히 모아가는 과정으로 무리하지 않는 정석적인 이 투자 개념으로서의 주식을 그게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뭐 그렇죠. 1, 2년 뭐 길면 3년도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1, 2년 동안 그렇게 체내화를 좀 시키는 것이 지금의 1차적인 목표예요. 그게 이제 쌓이면 그게 쌓이고 나서도 예전처럼 그 도박 투기식으로 막 뭐 포지션 보인다고 신용미수 막 물타기로 신용미수를 막 이상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반대매매에 걸려버리니까 와, 이 덜어내는 쪽으로 되게 무의미하게 레버리지를 다 소진했는데 뭐 그러지 않지 않을까? 방어망으로. 네. 그러니까 삶이 튼튼해야 된다. 그렇죠. 내 삶 자체가 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일을 더 열심히 잘 해 나가면서 주식 공부도 병행하면서 네네. 그렇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수리공님 포부를 밝혔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만날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잘 하고 있는지. 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 제가 네. 모니터링 할 겁니다. 네. 서울에 찾아가서도 네. 모니터링 네. 할 거고. 그래서 그 수리공님이 어떤 성장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제 커리어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사부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제 컨텐츠에도 하다가 만 상황이 있는데, 그 다른 사부님 이제 계셨었는데, 그분도 유튜버셨어요. 근데 그분 유튜버에 제 이제 계좌 공개하고, 그분의 코칭을 받으면서 제 계좌의 변동을 컨텐츠화 하시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4부의 컨텐츠로 이제, 그러니까 윈윈인 거죠. 똑같은 네네. 걸 찍어서 저는 4부의 개념으로 컨텐츠를 하고 여기는 네네. 제자의 개념으로 팔고. 만약에 그런 게 되면은. 아니, 저는 지분 그렇게까지는 자신 없고, 또 제가 시간도 그렇게 없고, 그 지분을 한 10% 정도만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들 있잖아요. 네, 그걸로. 네, 그것만 조금 해볼게요.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드릴게요. 네네. 그 대신 차트적인 부분도 조금 들어가야 돼요. 스윙 단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막힐 때마다 좀 제가 원포인트로 코칭을 해주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좋습니다. 보세요. 아니면 진입하기 전에 네. 내 시나리오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좀 티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너무 좋습니다. 네, 저야 뭐 꼭 먹고 안 먹고. 네. 다른 부분들도 지켜가신다고 네. 하는 부분들도 네. 제가 뭐 티칭은 안 할 거지만 그래도 같이 잘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시면. 이렇게 잔소리를 네. 좀 해서 좀 아, 이거 되는 거구나,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육과장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투자는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관리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많이 담아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유도 할 거니까 육과장 채널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